안녕하십니까.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함께 공부하는 신덕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교재는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최종적으로 11과 12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1과를 제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내어서 진앙과 1과 12과까지를 많이 공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11과의 내용은 윤리적 이슈, 법적인 이슈, 교육기관의 지정과 조종사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윤리적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용 드론에 관련된 이슈, 공격용 로봇으로 사용 시 도덕성의 문제, 드론의 조종사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인간을 공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드론 조종사의 정신건강 문제가 이슈. 지상군과 마찬가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드론 조종사가 늘어나고 있어 대응 방안 수립에 고심 중. 테러 집단 등이 활용해 민간인 공격, 폭탄 투하 등 군대, 민간인에 대한 공격용으로 전용 가능. 생화학 무기를 살포하는 용도로 활용 가능. 자, 이제 민수용 드론에 대한 이슈도 보겠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특정 지역을 비행할 경우 개인의 재산과 행동에 관련된 비밀이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지만 소유자에 대한 식별이 어려움. 이 해킹을 통해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기능. 드론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파수 해킹을 통해 타인의 드론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함.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윤리적인 것을 떠나서 법적인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1.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장치.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촬영할 수 있어 움직이는 폐쇄 회로가 될수 있다. 드론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상 정보 처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촬영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개인정보에 관련된 이슈.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가? 어떤 데이터는 수집해서는 안 되는가? 어떤 데이터는 반드시 복원해야 하는가? 어떻게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 자, 사유지 침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유지 상공을 비행할 경우 논란. 드론이 운행하는 고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모호함.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권자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운행할 경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지상의 건물이나 공작물과의 충돌 가능성, 토지 점유자의 감정을 훼손할 가능성 등 최저 고도로 인한 사유지 침해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저 고도를 정할 필요성이 높음. 예. 그다음에 사유지를 침해할 경우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항공기와 달리 정해진 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방해 제거 청구권의 실효성이 없음. 타인의 토지를 반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자, 사유지를 침해할 경우 격추 가능 여부. 드론의 경우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유지를 반복해 침범할 경우 격추할 수 있다는 주장. 사유지를 침범했더라도 개인의 사유 재산을 파괴하거나 납포할 수 없다는 주장. 해외의 경우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한 드론을 총이나 기타 장비로 격추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소규모 드론의 경우 사유지를 침범해 격추당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네, 이제 다음에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상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드론 사고가 제작상의 결함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제작자는 제조물 책임을 진다. 통상적인 항공기 사고와 달리 드론은 통제소와 시스템이 결합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구분하기 어려움. 자, 3조 1항을 보겠습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 자,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지점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했다는 사실.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는 그 원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해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 이제부터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기관의 지정과 조종사 교육. 교육기관의 지정, 초경량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전문교관의 현황.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 규정. 전문교관의 자격. 비행시간 200시간 이상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조종비행교관 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사 1명 이상. 비행시간 300시간 이상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실기평가 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 조종자 1명 이상. 네, 보유하고 있어야 전문교육기관이 되는 거죠. 시설 및 장비,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이륙 착륙시설,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 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자, 조종사가 필요한 능력. 지적 능력. 지적 능력은 복합한 항공 관련 이론을 이해하고 급격하게 변하는 비행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높은 지적 능력은 제한된 시간 내에 바람직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줌. 안정성. 인간은 누구나 급박한 상황에 처해지면 당황하거나 과도한 반응을 하게 된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되므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훈련하는 것이 중요함. 자, 그 다음에 지적력, 다음 안정성, 그 다음에 성숙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정신이 성숙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유아기나 청소년기에 형성된 정신 수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숙한 정신을 가져야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듯이 조종사도 유관 전문가와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신적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보 처리 능력도. 조종사는 비행 환경의 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소 훈련을 통해 함양해야 함. 자, 마지막으로 조종사 교육의 진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논평의 목적. 조종사 교육 시 훈련 교관은 피교육자의 훈련 내용에 대해 논평을 실시하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한다. 또한 논평의 과정에서 피교육자의 문제점을 발견해 발전을 도모함. 직원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 정기적으로 신체를 검사해 건강 상태를 파악,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 난이도 높은 업무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해 직원의 역량을 향상, 적성에 따른 직무 재배치를 통해 업무 적응력 증대.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윤리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이제까지 1과에서 6과까지를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